네, 포토 타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죄송해요. 먼저 자리 앉고 사진 찍을까봐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사진 많이 찍으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자리에. 죄송해요. 무대 위에 자리가 있었어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금방금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사진 찍을 시간을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이대휘 씨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드디어 마음까지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이대휘 씨는 이번에 몽글스가 첫 드라마라고 하시는데 예고편을 봤더니 너무 자연스러우시던데요?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 포즈도 하트, 뭐 좋아요 이런 거 해볼까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왼쪽 보겠습니다. 네, 더 재밌는 포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오슈오슈 글로벌 하우스를 표현하는 지붕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차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강유나 역할의 강민아 씨입니다. 그중 강유나 씨는 몽글스의 스텝인데요. 해외에 나가고 싶어서 관광학과 입학했지만 정작 본인은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포즈 부탁드립니다. 왼쪽도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죠. 재밌는 포즈 하나 해주세요. 모두 짜고 오셨나요? 모두 지붕을 밀고 있는 포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따라해보게 되는데요. 네, 다음은 문소라 역할의 김시은 씨. 태유민 역할의 장민 씨랑 영국에서 사귀었던 사이로 나오고요. 통통 튀는 그녀의 연애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실까요? 네. 포즈 취해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여운 포즈. 귀여운 포즈. 네, 모두가 똑같이 지붕 포즈를. 제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몽슈즈 글로벌하고 저도 한번 보고 싶었네요. 네, 다음은요. 문소라와 윤민 씨 사이에 연애 상담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문소라를 좋아하게 된 역할이라고 합니다. 니키 역할의 크리스티안 도로고스키 나와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포즈 한번 채워볼까요?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보고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연 지붕 말고 다른 포즈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하나, 둘, 뭐가 나왔어요. 와! 마술쇼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음은 태윤민 역의 장민 씨 나와주세요. 네, 포즈 취해주시고요. 문소라 씨와의 몽글몽글한 사랑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델이시죠? 모델다운 넘치죠?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끝으로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볼까요? 예. 큰 키를 활용한 멋진 지붕 포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니엘 히스 씨 모셔보겠습니다. 극중의 앤디는 세계여행에 관심이 많은 강유나에게 친절을 베풀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대휘 씨, 강민아 씨랑 삼각관계, 그런 관계를 예측해 볼수 있겠네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와, 몽슈슈 글로벌하우스에 초대해! 네, 감사합니다. 도전적인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이대휘 씨, 강민아 씨 주인공 투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들이 그렇게 달달하게 썸을 타신다고 썸의 내용은 몽슈슈 글로벌하우스 토요일에 방송되는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두 분 정말 사랑스러운 하트를 보여주고 계신데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아, 설마 이분들 지붕도 함께 만드시나요? 어, 네. 아,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캡처를 받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출연진 모두 함께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몽슈슈 글로벌하우스 세입자들 모두 한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오늘이 반상회 하는 날인가 보네요. 단체로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요. 네, 지붕! 어, 네. 어. 네, 주인공을 향해서 멋진 지붕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예쁜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가운데 보시고 지붕. 네,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하트도.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5분